나이가 44살인데 왜 이렇게 고력이 많이 왔어? 어? 나이는 44살인데 살아온 걸로는 60, 70다 넘은 사람 같다. 본인은 눈물이 많고 외로운 자리를 타고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덕이 없다는 얘기. 얼굴은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사람 덕이 그렇게 없어서 많이 힘이 든 수준이고, 어쨌든 죽을 고비를 크게 한 번은 넘겼다고 해.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신의 사주를 좀 끼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겪지 말아야 돼. 그런 고비 수준을 많이 넘겨왔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답답했어야 돼. 작년 시력부터 어쨌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야 되고 있고, 서로 가고 있고, 서로 가야 되는데 동으로 가고 있고, 그런 수준이 확실하다. 그리고 일포종사 힘든 사주 팔자. 그래서 그건 왜냐면 본인한테 인간의 덕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수준이라. 근데 어쨌든 본인 같은 경우는 40대 때는 좀 고력을 많이 겪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 그러니까 안정을 못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동서남북으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때우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사실. 그리고 금전도 40대 후반으로. 지금은 벌어도 자꾸 세야 돼. 100원 벌면 200원 나가고, 200원 벌면 300원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악착같이 살았어. 하나도 안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악착같이 살았어. 그리고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거 아끼고, 본인 입을 거 아끼고,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해. 내가 이렇게 왜 살았어야 되지? 이런 후회만 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와서, 조금만, 한 3, 4년씩만 좀 고비만 잘 넘겨놓고 나면, 어쨌든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금 속 썩는 게 뭐야? 저희 남편 사람 때문에 지금 속을 썩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혼 수준은 닿다. 왜냐면, 이거 그냥 지금 주저앉아봤자,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원래는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게 정답인데, 돌리기에는 조금 많이 힘이 드냐는 거기다, 지금. 올 때까지 왔단 얘기예요. 본인이 보고도 못본 척하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서 넘기려고 해도, 지금 수위를 넘어쳤어.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본인 인생을 위해서. 요새 100세 시대인데. 눈물 나는 얘기만 자꾸 하네. 애기가 어려가지고. 애기가 어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버티고 많이 넘어온 거야. 애 생각하고 버티고, 그래, 다른 사람 만나봤자 뭐 별다른 방법 있겠나 싶고, 그래서 버텼는데, 지금 너무 많이 힘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쳤단 얘기야. 살아도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뭐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수준. 본인이 정리를 안 하면 그쪽에서 먼저 정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 때문에 어쨌든 현명하게 판단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어쨌든 괜찮아요. 그래도 47부터는 그래도 확 펴. 40대 때 환란이 들었어. 초반에 들었기 때문에 후반 들어가면서는 확 핀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본인의 묘자리를 뭐몇 자리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주는 본인이 나쁜 사주는 아니거든. 근데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때문에. 근데 지금 제일 본인한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산소를 손을 댈것 같아, 지금 본인네 집에. 근데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더 편치가 않은 거라.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이제 일가 친척들, 그러니까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이렇게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방법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많이 그래도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삼재라 지금 작년부터 많이 힘든 건 맞아. 근데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도 내년에는 좀 나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마음을 굳게 먹고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남편하고 뭐 잘 살아볼래 하도 제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조금 힘이 들어.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이란 얘기야. 똑같은 게 반복. 그냥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100% 다 참으면 그냥 가. 근데 요새 같은 세상에 100% 참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팩트는 여자가 있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